자, 처음 본 사람을 설득, 협상하는 법, 요구와 욕구를 이끌어내는 법.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찾아가지만 갑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좋은 질문이세요. 영업을 하면서 왜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처음 본 상대방이 내 얘기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우선 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실 건데요. 상대가 미안하면 내가 갑이죠. 상대가 미안하면. 상대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요. 내가 거절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거절 많이 당하면 어떨까? 미안하죠?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전도사들입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유, 아유, 안 믿어. 다음 주에 또 갑니다. 교회 가자. 아유, 안 가요. 교회 가자. 한 100번 하면 어떻게? 아유, 한번 가게, 가게. 아이씨. 미안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줄게. 그죠? 그럼 그분은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왜 와서 자꾸 교회 가자 그럴까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이 천당 가게 하고 싶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죠? 자, 우리 보험을 가입합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 있고, 이 사람은 이걸 가입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 그래. 그 일단은 권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또할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계속 거절합니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을 까먹고 펑클 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난 갑을 잡니다. 잡습니다. 짜증날 이유가 없어요. 또, 이제 친구지간에 이제 만나자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제가 갑니다. 왜? 미안하라고. 찾아오면 내가 편하죠? 그럼 내가 밥 사고 내가 커피 사야 돼요. 친구지간에 그냥. 내가 가면 누가 밥 삽니까? 걔가 사요. 미안하잖아. 내가 갔잖아. 저는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이가 멀어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죠. 당연히 이제. 왜냐면 미안하니까 부담스럽고 막 이러니까 안 만나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연락을 할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너무 주지 않고 가벼운, 그러니까 절대 거절 못하는 아주 사소한 부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뭐 누구를 소개해달라는 둥, 뭐 정보를 찾아달라는 둥,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정도는 뭐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심리는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기분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내가 뭐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밥 한번 살게. 또는 제가 뭐좀 대접할게 하고 또 받은 거 이상으로 해줘. 바뀌었죠, 이제 또. 조금 도와줬는데 내가 술을 거하게 샀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부탁을 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더 보상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미안하죠.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요령껏 해야 돼. 쓸데없는 선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요령껏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들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연애하는 거랑 영업이랑 거의 비슷해서 제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돈 번다고. 근데 여자들이 좀 대시를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워낙 제가 이제 여자친구 없는 거 알고 성실하고 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 이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들이대더라고. 근데 그 여자들이 들이대는 게 영업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들이대는구나,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부탁을 해요. 제가 그 학교 방송국에 있으니까 노래를 이거 좀 녹음해 달라고. 지가 그냥 그 동네 레코드점 가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거절하기도 그래. 카세트 테이프 주면서 학교 방송국에서 노래 한 곡만 녹음해 줘. 아, 치사하잖아요. 그것도 거절하기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뭐, 과 선배고 막 이러니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밥 사준다 그러는 거야, 자꾸. 아, 구멍이니까 밥 사준다고. 그거 거절하기도 그런 거야. 밥 얻어먹으면서 또 들이대더라고. 아, 이렇게 들이대는구나. 뭐 작은 부탁을 하고 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보상한다는 식으로. 이게 영업에서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응용을 했냐면 화법집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드려요, 제자들한테.
화법집 영상으로 여기 여기 있어. 어제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양지열하고 이제 여기 있어요. 검색하면 어제도 이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지난 생명 진심을 품은 아니면 나한 모험을 소개해드립니다. 9,580만원, 1억 1,040만원, 30만원,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남성과 여성, 국민 한 명이 쓰는 평균 의료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뭘까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보험 파는 얘기예요. 뭐 신한생명 뭐 안보험 범위에서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어. 그럼 얘 이제 동영상인데 한 3메가밖에 안 돼요, 이게 용량이.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주변 사람들에 쫙 뿌리는 거예요. 내가 김효석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분한테 코칭을 받고 있는데 이걸 선물 받았는데 이게 초안이야, 초안. 이걸 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비싼 돈 주고 만든 거거든. 한 번만 봐주세요. 3번밖에 안 돼요. 안 보겠지, 처음에는. 그리고 안부 전화 하는 거. 아, 지난번에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럼 그다음 볼까 안 볼까요? 그냥 봐요? 꼼꼼히 봐요? 꼼꼼히 보겠지? 아, 치사하잖아. 3분만 봐달라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달라는데. 본단 말이에요. 자연스레 상품 공부 되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나요? 또는 어떻게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셨나요? 이런 거 이제 조사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기할 건 아니에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하고 싶거든. 모든 보험이 다 특징 있잖아요. 안 들어서 그렇지, 얘기를.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조언을 받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선물해야지. 커피 쿠폰을 보낸다던가, 지나가는 길에 차 한 잔을 내가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뵌다든가, 밥을 산다든가. 그럼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보험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가입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개해달라고 하면 되죠. 소개해달라고. 내가 밥도 먹였고, 선물도 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수정이 되면, 수정한 것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정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보험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부탁을 주변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보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밥 맛없다 뭐 이런 멘트 많잖아요.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부터 시작해서 식사하셨어요. 20가지가 넘더라고 인사가. 밥 갖고 간 게 내 멘트들이. 제가 밥을 잘 삽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를 조금 미안하게 만드는 게 이제 내가 갑을 잡는 방법이에요. 거절도 내가 갑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 본 상대에게 내 얘기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요.